안녕하세요. 게임 놀이터입니다. 자, 대박을 친 인기 게임 디아블로 4 소식입니다. 자, 새롭게 업데이트된 1.0.3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예상외로 디아블로 4가 큰 인기를 얻고 주말에는 플레이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서버가 마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업데이트를 통해 유저들은 계속 플레이를 하겠지요. 자, 악몽, 던전, 클래스, 전리품, 드롭을 개선한다는 소식이네요. 그럼 차근차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규모 패치 노트인데요. 자, 유저들이 굉장히 환영하겠지요. 자, 그럼, 이야기, 패치 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보죠. 자,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최근 디아블로 4의 새로운 패치 노트 1.03을 발표했는데요. 자, 서버 그리고 경험치 관련 버그를 개선하는 동시에 일부 플레이어의 불만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자, 개발자는 전리품 드롭을 개선했고요. 자, 이 점이 중요합니다. 최종 게임 플레이어의 경험치를 높였습니다. 자, 나이트메어 던전, 악몽 던전. 악몽 던전이죠. 악몽 던전을 완료하면 플레이어에게 더 많은 경험치를 줍니다. 이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죠. 헬타이드 로밍 보스는 더 높은 품질을 제공합니다. 더 개선했다는 거죠. 나이트메어 악몽 던전으로 직접 텔레포트 할수 있다고 합니다. 편리하게 되네요. 자, 또한 주간 보너스 캐시는 더 이상 레벨 요구 사항 뒤에 고정되지 않고요. 자, 이 점이 바뀌었고요. 뭐 이거는 뭐 중요한 사실 아니고요.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최근 디아블로 4를 위한 1.0.3 패치 노트를 발표해서 게이머를 힘들게 했던 중요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죠. 자, 이 거대한 패치에 대한 공식 변경 및 수정 사항은 클래스 변경에서 악몽 던전에 대한 주요 수정에 이르기까지 플레이어를 위한 모든 개선 사항을 설명하는데요. 또한 개발자는 전리품 드롭을 개선했네요. 이 점도 중요합니다. 별 표시하고 드롭품 전리품 드랍 자 개선 자 최종 게임 플레이의 XP 자 경험치도 높였습니다. 이 정도 중요합니다. 자 패치 노트에 포함된 주요 변경점 중 하나는 경험치 보상에 대한 버프를 제공하고 자 열심히 하는 열혈 게이머에게 지루함을 덜 느끼게 해줍니다. 이 지루함을 느낀다는 건 잔다는 거죠. 게임 중. 자, 이제 악몽 던전을 완료하고 그 안이 몬스터를 다 죽이면 플레이어에게 더 많은 경험치를 제공하여 해당 던전이 터무니없는 난이도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자, 박수. 그리고 또한 헬타이드 상자도 강화되어서요. 10대 자, 사용자에게 추가 보너스 경험치를 줍니다. 이것도 좋네요. 자, 헬타이드 로밍 보스는 또한 전리품으로 가득 차서 팬들이 압도적인 아이템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후에도 플레이어에게 지속적으로 고품질 아이템과 무기를 준다고 합니다. 지도를 사용해서 악몽 던전으로 직접 텔레포트하는 것도 가능해서요. 주간 보너스 캐시는 더 이상 레벨 요구 사항 뒤에 고정되지 않습니다. 뭐 똑같은 내용이지만 여러분 또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자, 밸런스 변경에 대해 논의하면서 블리자드의 개발자들은 게임 플레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클래스와 기본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패치 노트에 따라 팀은 클래스가 재미있고 강력하게 느껴지도록 만들고자 함을 모티브로 한다네요. 자, 사용 빈도가 낮은 기본 스킬은 데미지 증가,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각 클래스에 적용되는 유용한 변경 사항과 함께 게임 플레이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더욱 견고하게 느껴집니다. 정성이 가득 들었네요. 역시 수익이 높아지니까 개발자들도 차근차근 게임을 계속
멋지게 다듬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무수히 많은 주목할 만한 변경 사항에도 업데이트에는 게임 플레이 안정성 등을 개선하기 위한 각 변경 사항과 함께 다양한 기타 일반 버그 및 서버 수정 목록이 들어갑니다. 일반적인 수정 사항을 보려면 공식 패치 노트를 보시길 권장하고요. 디아블로4는 전투 및 게임 플레이 메커니즘을 개선하면서 시리즈 자, 이건 걷어띄고요. 자, 프로젝트가 때때로 일관되지 않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액 결제로 인해서 팬들이 약간 싫어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자, 액션 RPG 또한 제한된 인벤토리 공간과 가방에서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보석으로 인해서 이 점이 불편하다는 거죠. 또이 문제를 해결했고요. 보석은 시즌2가 진행될 때 별도의 재료 공간에 저장된다고 합니다. 해결을 해줬군요. 자, 반면에 몇 가지 서버 문제가 사용자를 힘들게 했고요. 대부분 출시 이후에 모두 해결됐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 주말에 디도스 공격이 있었다고 얘기도 있었지요. 자, 이 게임은 많이 팔렸습니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자,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최근 재무 보고서에 따르면 디아블로4는 공식 출시 전에도 레모네이트처럼 잘 팔렸다고 합니다. 8천억 원 넘게 팔았죠. 자, 그리고 성공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밝히기 위해 항목은 역사상 가장 빠르게 판매된 블리자드 타이틀로 기록되었습니다. 자, 게임 업계 대부분 대중들에게 강력하게 어필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플레이어들이 게임이 난이도 때문에 실제로 게임을 끝내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많은 시간을 보냈죠. 이렇게 같이 게임 최신 패치 정보 살펴봤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일단 요약하면은 보시면은 나이트메어 던전에 대한 악몽 던전 개선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포털로 바로 갈수 있고요. 이렇게 배치 노트 1.03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에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